통해서 마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깨 툭 내려놓고 그대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내 몸에 맞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숨을 지켜봅니다. 숨이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후, 숨이 썰물처럼 내쉬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내 숨과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먼저 몸의 느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 엉덩이와 허리가 의자에 닿은 곳도 느껴봅니다. 무릎에 올린 손이 닿은 곳의 느낌, 어깨는 무거운지 편안한지, 목과 얼굴은 긴장되어 있는지, 머리끝 정수리도 느껴봅니다. 이제 호흡을 의식해 보겠습니다. 내 숨이 닿는 곳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 들이쉬며 코끝의 찬 공기, 내쉬며 입으로 빠져나가는 뜨거운 열감도 느껴봅니다. 가슴과 배를 밀고 당기는 건강한 호흡의 리듬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반복하며 달라지는 내 호흡의 깊이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에 집중하지만 잡념에 자꾸 빠져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땐 그 순간을 알아차려 담담하게 다시 코끝 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코끝에 마음을 보냅니다. 숨을 느껴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풍랑처럼 쉼없이 다가오면 지금처럼 마치 배가 바다 깊이 닻을 내리듯이 호흡으로 내 마음을 챙기시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타고 잡념이 멀리 흘러갑니다. 고요해집니다. 맑은 내 마음이 보입니다. 아랫배 부풀리며 편안하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눈 감으신 채 가만히 내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오롯이 존재해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나는 지금 편안합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릴리스 명상으로 함께 심신을 정화해 보겠습니다. 유년기 힘든 기억에서 반복